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1455번째 시간 2021년 8월 25일 윤성범 선생님이 보내주신 초음파 정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윤성범 쌤, 좋은 정리 많이 보내주십니다. 47세 여성으로 5년 전에 갑상선 결절에 양성 결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FNA를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예언했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상 좌측 갑상선에 2.4 곱하기 1.9cm 크기의 결절이 관찰되고, 윤성호 선생님 의견은 아데노마토스 노줄 선종양 결절로 추정이 됩니다. 이 결절 보시면 경계가 명료하고 내부가 아주 호모지니어스합니다. 아이소에코 결절이죠. 내부에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이나 칼시피케이션이나 헤모라지 같은 것이 없고 아주 균질한 등에코 결절입니다. 이러한 결절은 이 폴리큘러 네오플라스염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데노마토소 노졸은 이 정도의 크기가 되면 안에 시스틱 디너레이션, 헤모라지 같은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 결절은 로서스피션 노졸이고, 로서스피션 노졸이므로 크기에 1.5cm 이상 되면 FNA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칼라도플라상에서 이 결절의 내부에 헬류신호가 증가된 헬류신호가 보입니다. 그래서 폴리큘러 네오플라스염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고 FNA를 권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려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안에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파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나토미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트라키아, 랩사일 그랜드, 이쪽이 안테리어 스트렘 머슬, SCM 머슬,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롱기스 콜리 머슬, 이소파구스, 서비칼 버테브랄이죠. 그래서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소파구스 위쪽에 혹시 이런 매스가 보이면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다음에 제가 선생님들 요청해서 질환별 초음파 강좌, 장기별 질환별 초음파 강좌 USB를 만들었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USB를 열어보시면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상복부 초음파, 다음에는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그리고 부인과 초음파 강의가 이 파트별로, 그렇게 초음파 그 보험 규정에 한 파트별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음파 개인 교습을 합니다. 대구에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개인 교습 1대1 개인 교습을 합니다. 먼저 저한테 휴대폰 010-4532-2089로 전화 연락해서 실습 날짜를 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프 USB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선생님한테 해서
중강좌, 상복부 소아관초음파 중강좌를 진행합니다. 다음에 선생님과 날짜를 정해가지고 상복부 초음파 실습교육, 그 다음에 소아관초음파 실습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복습을 한 후에 다시 추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총 세 차례 실습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생님과 더불어에게 Q&A 질의응답을 진행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선생님의 참여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